중생들이 여기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합니다. 중엄진 때 밝은 것을 보고 색이 바라고 밝은 것을 봐야 색이 제대로 나타나죠. 어두운 밤에 보면은 캄캄한데 보면은 붉은색이나 무슨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다 색깔이 색이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보면은 밝은 태양이나 등불에 봐야 색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밝음을 보아가지고 색이 바란단 말이에요. 색깔을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각이 발달되는 것. 밖에 보고는 이제 생각이 이루어요. 분명하게 보고는 전 예쁘게 생겼다, 밉게 생겼다, 아름답게 생겼다, 추하게 생겼다, 여러 가지 이제 분별심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이견은 성징하고 견이 다르면은 미워지고 미운 것이 되고, 그래서 어린애들이 곤충 같은 거 못 보면 사람하고 다르니까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거든.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런 짓 안 할 텐데 말이야.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 자기하고 달리. 그러니까 처음에 가시죠. 흑인이 무인도에 가시죠. 뭐 다른 백인만 사는데 흑인 하나 나타나면 저것이 사람인가 돼지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희롱하고 우롱하고 막 그러겠죠. 가섭존자가 일억 부처님 탄생할 때 그때는 사람은 키가 80척이고 그때 사람은 수명은 8만 년을 살아요. 일억 부처님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석가모니 상수 제자인데 가섭존자가 정에 들어가지고 멸진정에 들었다가 석가모니 의발을 그때까지 보관하고 계시다 바치려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섭존자도 상당히 큰 키지만 보니까 저게 사람도 아니 인두충이 기어온다고 그때 사람들이 가섭존자를 몰라보고 인두충이 기어온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견 성징이지. 가섭을 인두충이라고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폭행한다고.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어디서 벌레 같은 것이 꼭 사람같이 생긴 원숭이같이 생 것이 어디서 기어온다고 인두충이 기어온다고 하니까 일억 부처님이 너희들 함부로 구업을 짓지 말라고. 저분이 비록 키가 작고 저렇게 볼품이 없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키가 큰 키지만은 지금 세대하고 사람의 친장이 날라서 그렇지 대단히 위대한 침력가서 가장 그 열의 심력을 성취한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섭존자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구업을 짓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섭부고 여러 중생들이 비방을 하니까 몸을 크게 놔두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 가만히 보니까 중생들이 그 당시 미륵의 제자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든 수모를 당하거든 그러니까 도래여 비방을 하면 죄를 지켜주니까 그때는 18변을 놔둬가지고 몸이 거대하게 도래여 그때 사람보다 더 친장이 더 크게 나타냈지. 그게 이제 미륵 하생경에 나옵니다. 경전에.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이견성징이라요. 같은 것은 좋아하고 다른 것은 싫지요. 자기 의사하고 서로 통하면은 자기 의사하고 통일하면은 아 좋다고 좋다고 친구하자고 가고 말이에요. 사상과 모든 의견과 모든 생각이 같다 해서 좋아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린 사람 보고는 저거 아주 외도요. 이단이요. 저거 아주 못쓸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배신자요. 뭐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하잖아요. 그게 다 중생들의 그 중생 심리가 있게 돼요. 이견은 성징하고 달리 보는 것은 미운 것을 이루고 동상은 성애라 같이 생각이 같은 것은 예를 이루어요. 여기 이제 중엄씨는
이견이라고 할 경우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동상이 되고 어머니를 이견으로 보죠. 아들로 태어날 사람은 어머니가 동상이 되고 또 이견은 아버지라요. 음과 음은 반대고 양과 음이 되거든. 동성 이성 거기다고는 조금 다르죠. 아니 음음은 청직 또 양양도 청직 그래 징애심이 발동한 거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 저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전기도 그렇죠. 전기도 같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합쳐야 이 불이 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금전하고 톡톡 튕기죠. 양전과 양전끼리 하면 톡톡 튕겨버리죠. 그와 같이 음과 음은 서로가 그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존재가 되고 양과 양은 그것도 역시 미워하는 존재가 되고 음과 양이라 서로 찰떡궁합이라고 잘 만났다고 말이에요. 언제 있다가 지금 왔노 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조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성연애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동성연애 해가지고 요즘에 에이즈라는 그 나쁜 병이 지금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죠. 태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홍콩 같은데도 그 병이 해가지고 한국에도 약간 온다고 지금 우려를 표명하잖아요. 동상은 그러니까 중엄신 때의 일입니다. 고산 원법사 해석하기를 중엄신이 허망한 마음으로 허망한 경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견명 색발이라 아까 보는 것을 밝은 것을 보아가지고 색이 바란다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엄신 때 자기 부모를 보는 거고 맹견 상성하고 상생이라 맹견 상생이라고 한 것은 허망한 경계에 의지해서 허망한 미혹을 일으키는 거고 밖에 보아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이견으로 봐요. 또 동상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는 사랑할 존재라요. 여자 탁태는 여자가 또 태에 입태하는 것은 또 다르죠. 반대죠. 그래가지고 유의 유종이라 애정을 사랑을 흘려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생각을 받아들여서 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가 생각 중엄신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 이제 미워하는 생각이나 사랑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부모한테 징애심이 발동해가지고 부모 성교할 때 탁태가 돼요. 태 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 세계 다시는 몸을 받는 그것을 끊으려고 부름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비구들한테 비구 250개 제일 첫 머리가 제 부름개거든. 부름개를 철저하게 지키면 중엄신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각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체 중생이 개인 음용하여
이정자도 이정자고 이 생명이 바로 성명이라요. 원각경에 요자로 되어 있죠. 원각경 일억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중생이 다 음욕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확정하게, 자기 생명을 받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들은 다시는 삼계 윤회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철저한 철통같이 방비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개를 아주 부름개를 가장 생명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대승계는 불살개가 가장 제일 첫째 가는 개이지만 소승계는 자기 우선 자기 발등에 불부터 끌려고 삼계 윤회를 끊고 다시는 인도환생 해가지고 생사 윤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공부가 가장 취급하기 때문에 부름계를 첫째 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음욕으로 인해서 이 성명을 받게 된다면 정하게 된다 각각.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것이 바로 그거라요. 그래서 중생 상속이 되는 것을 증애와 또는 분모기 삼자가 결합하는 증애심, 그것 때문에 증애심이 음욕하고 증애심 때문에 몸을 받아나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 나한들은 저게 가장 시급하게 저런 수행 방법을 하지만은 대승보살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대승보살은 일부러 음욕 속에 들어가면서 루마경에 그 말 나오잖아요. 이건 대승 사상이죠. 음마경은 대승계이니까. 그러니까 대승계에서는 부름계가 첫째가 아니요, 불살생이 첫째예요. 오계 같은데 불살생이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람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게 가장 첫째예요. 그래서 먼저 욕심으로서 이끌고, 중생계는 애욕, 애정, 탐해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동사서 사서법으로 동사섭을 하려니까 먼저 욕이라는 그 낚시법을 떡 주가지고, 그래서 욕을 물게 되면 낚시에 이제 고기가 걸려 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고기 잡아내죠. 그것이 이제 저 장 대교망하야도 인천하라. 큰 대교 그물을 패가지고 인천의 고기를 다 건져내는 것처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불도에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애욕세계에 들어가야 범의불에 들어가야 범새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중생계 보살은 일부러 생사를 겁내지 않고 생사를 받아가면서 생사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사를 받아. 그게 더 어렵죠. 소승 나한테는 생사가 겁이 나서 아예 생사를 외면하고 생사 윤회의 세계를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게 소승들의 수행 방법이고, 그러니까 벌써 대승 소승의 정도 수준 차이가 말할 수 없이 천지 천격이죠. 천지 차이죠. 여러분들은 다 대승 보살행을 가셔야 돼요. 속세에 사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속세에 살면서 물들지 않고, 법화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철염상정이라고. 연꽃이 철염상정이요. 대승 보살들은 더러운 데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한 거. 철염상정. 그래서 여연화 불착수라. 연꽃과 같이 물에 물들지. 루마경에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고원육지에. 고원육지에는 연꽃이 안 나요.
불생 연화하고 비유하뇨? 비유로 대승보살을 비유한 거예요. 음악이냐? 법화경 절연상에 높은 언덕이나 고원이나 육지에는 연꽃이 나지를 않고 연꽃이랑 하선 대승보살 그 유대한 그 부처님의 묘법에다 비유한 거죠. 묘법 연화경 하는 낮고 축축하고 더러운 진흙강에서 연꽃이 밑에 진흙강 탁한 진흙에다 뿌리를 박았죠. 이에 이 꽃이 난다. 이 연꽃이 난다. 맑은 물에는 별로 좋지를 않죠. 탁한 물이 더 연꽃은 좋죠. 육지에도 안 나고 고원에도 없어요. 대승보살은 저 높은 지리산 상봉 같은데 백두산 꼭대기 같은데 대승보살이 사는 게 아니고 예? 저 서울 것이 저 아주 더러운 거 공해가 심한 서울 복판에 시중에 시장바닥 같은데 그런데 대승보살이 포교로 다니고 대승보살이 거기서 중생교화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불법은 뭐 속세를 변한 게 아니다 말이야. 속세 속에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승과 소승은 사상이 많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친인을 말했고 직접적인 원인을 말했고 그다음에는 조연을 말합니다. 돕는 인연 조건, 교구 발생하여 흐린 동업일세, 교구하여 발생하여 교구랑서 성교 할 때 그걸 교구라고 합니다. 서로 얽히고 설킨 거죠. 교구하여 발생한단 말이죠. 생을 발한단 말이죠. 부모 교구할 때 중음신이 생명을 받아나는 그런 동기가 되죠. 그런 인연 조건이 되죠. 생을 발해가지고 동업을 크긴 할세. 동업이라서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사람과 사람은 같은 동업 아니오. 과거의 동업을 빨아당겨가지고 부모의 태중에 들어간다 그 말이오. 흡인이라서는 이렇게 빨아당기는 것 마치 저 자석이 철같이 이렇게 빨아당기듯이 그 힘이 무섭지고 자석의 모든 바늘 같은 게 다 딸려가지요. 엄력이라는 그 힘이 자석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엄력에 막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력에 그 끌리면은 죽을통 살통 모르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지옥 간당한 염두에도 안 두잖아요.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설치죠. 그게 엄력이라요. 엄력이 정치욕에 날뛰는 그것도 하나 엄력이고 또 자기가 무슨 이권이나 재리 같은데 그것도 다 일종 엄력이고 또 청춘 남녀가 울부를 모르고 바람 나가지고 막 설치는 것도 그것도 하나 엄력 아니오. 엄력이랑 같이 여러 가지로 작용하죠. 낚시질 좋아하는 사람은 밥만 먹으면 시간만 나면 낚시질한 거 좋아하네. 무슨 엄력을 그런 걸 익히냐 말이야. 어떤 사람은 또 도박이 아니면 적성이 안 풀려 시간만 나면 도박판에 가서 돈 놓고 돈 따먹고 어떤 보살을 하는 분도 카토치기 좋아하니까 여지없이 하토를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막 못하게 그것도 다 하나 어디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해야 적성이 풀리거든. 그게 나쁜 업이요. 선업이 아니라 악업이라. 사람 사기치고 횡령하고 배신하고 또 것이 이제 착취하고 또는 것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그 나쁜 업이라요. 그런 것을 빨아당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 대대로 자기 조상으로부터 부모까지 좋은 업을 지으면 아들, 손자, 자손이 좋은 자손이 그리 들어오기 마련이요. 그 업력에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가의 생 복자라. 복 있는 집에는 복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업력이라요. 또 좋지 못한 과가에는 생 얼자라. 얼자란 나쁜 역적이 되나든지 무슨 흉악범 응? 그런 것들이 되나가다. 그다 업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 동업을 그러니까 나쁜 업에는 나쁜 그런 자손들이 들어가기 마련이라요. 음식물이 부패되면은 썩으면은 쥐파리 같은 거 고약한 벌레들이 생기죠. 물건이 썩으면은 안 썩을 때는 벌레들이 없지 않아요? 악취가 나고 할 때는 악취 좋아하는 또 중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어디서 들어가는지 높은 산에서 똥을 한번 싸보는데 말이야. 파리가 어디서 있다, 쥐파리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놈은 또 똥을 먹으려고 댕겨드는지 내가 어려서 높은 산에서 대변을 본 적이 있거든. 그놈은 냄새를 어떻게 후각이 예민해서 먼 곳에서도 오거든. 그게 다 흡인이라, 흡인은. 남녀 혈압도 내나 그런 거고.